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지금 캠핑장이고요. 오늘도 오늘 날씨가 이제 계속 눈이 오고 이제 한파라 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오전에는 딸내미 심부름을 좀 하고 오후에 캠핑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알아서 하고 얼마 전까진 제가 했는데 남편 보고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제 직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느라고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등본 때우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냉큼 다녀왔습니다. 딸내미는 소중하고 또 귀하니까요. 물론 아들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안 귀하고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저는 오늘은 캠핑장에 나와서 어제 받은 선물 받은 사랑초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습니다.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돌겠습니다. 반대편에 있거든요. 자, 사랑초 제가 만든 호두분에다가 제 심어 주었는데 요 아이는 상토에 심어야 된다고 해서 이웃님께서 상토도 나눔을 주셔가지고 상토로 심고 저국토 세립 저국토가 있어요. 코노나 리톱스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나면 그 저국토로 복토를 하거든요. 예쁘라고 그래서 저국토로 복토를 해주었어요. 이제 저국 죄송합니다. 저국토로 복토를 하면 좋은 점이 이 저국토가 물을 빨아먹으니까 물이 먹었는지 말랐는지 구별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국토로 해놨는데 이 아이가 예쁜 꽃대를 이렇게 핑크색 꽃을 물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물잘 주는 애들 잘못 키우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금 사랑초 예쁘게 분갈이 해놨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희마리가 없는 나나켄. 얘 나나켄 금무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봉황필로 되게 이뻤었어요. 근데 화분에 앉혀놨는데 영 아이가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깍지가 먹어서 목대가 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자른 다음에 약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리고 있어요. 잡을 수 있으면 약을 뿌려주고 무조건 퐁당퐁당 다 담궈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뿌려서 잡을 수 있으면 잡을 건데 이 약을 어떻게 뿌려줄 거냐면 3일 연속, 4일 연속 땐 매일매일 와서 약을 뿌리고 말리고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바짝 마르면 다시 화분에 앉힐 겁니다. 그렇게 앉혀서 이 아이 예쁜 모습을 또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또 키핑 이웃님들과 함께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창이 다 웃자라는 거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창은 웃자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창도 다육식물인지라 웃자라기도 합니다. 자, 웃자란 다육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요 아이도 창에 속하는 아이예요. 이브금인데요. 그늘에 놔두었더니 전체적인 수영을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위로 봉긋 솟아올랐죠?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게 창의 웃자라는 겁니다. 요 아이를 저기 지금 보면요. 요즘 해가 부족했잖아요. 날이 굳어서. 요렇게 가운데 통로 쪽에 있어요. 요 통로는 항상 해가 되기 조금 어려운 자리긴 한데 요게 이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발현 잘 되라고 여기다 놔뒀는데 이렇게 살짝 웃자란 상태가 됐습니다. 심하게 웃자란 건 아니지만 요렇게 봉긋하게 솟아올랐어요. 이거는 웃자란 겁니다. 초보님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 잘큰건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웃자란 겁니다. 보통의 창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웃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자 이거 프랭크 슈퍼클론인데요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안 솟아올랐죠 이런 모습을 이런 수영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유달리 자꾸 솟아오른다라고 보시면 그건 웃자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자란 아이들은요
물을 좀 굶기거나 해를 잘 보게 하고 통풍을 잘 시켜서 그 웃자란 거에서 더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절에는 이제 창들도 목대가 생겨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목대를, 저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목대를 쳐서 다시 바닥에 앉힙니다. 왜냐하면 창들은 목대로 있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국민다육이들은 목대로 있는 아이들이 예쁘죠. 제가 지금 국민이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국민이 쪽으로 돌아왔어요. 국민다육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지금 백봉이나 염자 보면 줄기라고 하지 않고 목대라고 해요. 목대에 올라오는 이런 아이들은요, 이 목대가 예쁘게 올라오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창들은 대부분 목대가 없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국민다육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다육이들은 굳이 목대를 제거하지 않고 그 목대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목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물을 어느 텀에 안 줬고 어느 텀에 잘 줬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대 있는 아이들은 물주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사실인데 규칙적인 물주기만 해주신다면 굳이 문제없이 키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민 다육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이렇게 오늘도 잘 지내고 있고 또 오늘도 또 코노하고 리톱스 하나 또 나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화분에 이제 심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저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얼른 퇴근해야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고 오늘 또 집에 가서 폭풍 화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날이 궂으니까 허리가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또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또 키핑장에 나와 다육이를 볼수 있는 것에도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힘들어. 그러면 계속 땅굴 파는 생각만 하게 돼요. 허황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에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힐링의 시간으로 다육이들을 살피고 보살피는데요. 저한테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이 웃자라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봉구 솟아오른 아이들은 얼른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통풍 시키고요. 첫째 통풍 잘 시키고요. 햇빛 잘 보게 해주시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 등 적극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물 조절. 겨울이니만큼 이 아이들이 물이 안 마르는 원리를 알아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가 가득 차서 밥을 잔뜩 먹었는데 물 잔뜩 마시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추우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다육이들도 같아요. 추우면 안 움직입니다. 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을 안 먹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 먹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배불렀을 때물 많이 마시기 힘든 것처럼 다육이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추운 날씨 맞아. 제가 비유가 잘못됐네요. 추운 날씨에 움직이기 싫은 게 사람도 그런 것처럼 다육이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다육이 잘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호두엄마는 다육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더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호두엄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